안녕하십니까. 청사 그림 교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능소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능소화는 꽃은 이게 통꽃인데, 꽃 끝은 이렇게 보면은 다슨잎처럼 이렇게 쪽이 나가 있더라고요.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통꽃으로 이렇게 밑에는 가지되어 있는데, 그 다음에 이 꽃은 보면은 원래 이 줄기가 쭉 내려와서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꽃줄기가 요래 나와가지고 하나에서 두 개, 세 개씩 이렇게 피더라고요. 밑에 요런 축 쳐져가지고 요 밑에는 봉오리가 요래 있는데, 이것도 전부 다 피면은 막 꽃이 막 엄청 큰거 있죠. 수북하게 달려요. 그리고 이게 종류가 또 보면은 이렇게 좀 노랗고 꽃이 조금 크고 요런 게 있는가 하면은, 꽃이 붉고 이 꽃이 관이 기다하면서 꽃 요거는 조그만, 끝은 요 조그만하고 아주 붉은 게 있고, 또 이거보다 훨씬 또 이렇게 화려한, 아주 이 꽃이 또 되게 또 화려해 보이는 그런 꽃도 있더라고요. 하여튼 꽃은 또 그렇고 있죠. 그 다음에 이 줄기는 보면은 이게 등굴식물이라 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막 잡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식물이던데, 잎이 있잖아요. 이 줄기에서 요두 가닥으로 요래 올라와서 이렇게 잎이 달리더라고요. 잎이 한쪽이 한 일곱, 여덟 잎이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,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잎이 딱 피대요. 그리고 끝은 보면은 잎이 다 이렇게 크고 나면은 뾰족뾰족하게 그래요. 약간 틀도 약간 보송하게 있는 것 같고,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막 너무 뾰족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그죠. 편안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또 능수화는 이또뭐 약간 애틋한 그런 어떤 꽃말의 사연이 또 있더라고 그죠. 그러니까 한번 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꽃을 구성을 요의 한 줄기라고 생각하시고, 또 여기 또 제가 또 한번 이어볼게요. 요거는 요렇게 있고, 요건 또 다른 줄기가 와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데, 자, 요리 해 놓으시고 있지요. 요 꽃, 뒤에 꽃잎이 있잖아요. 줄을, 빨간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죠.
이 꽃잎에 보면은 이렇게 선이 여러 짝 있더라고요. 같은 명소와서 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요즘은 전에는 이게 뭐참 양반 그뭐 양반집이 있다고 이게 그랬었더구만은 요즘은 막온막 도로변에도 이게 막 너무 많대 그죠? 좋다 크면 막 귀하고 좋다 크면 막 니도 나도 할것 없이 막 제가 침묵 보고 막. 열어놓으면은 요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은 지금 하면 약간 번질 것 같으니까 입부터 먼저 하고 해볼게요. 먼저 요 꽃을 달고 있는 줄기를 한번 해볼게 그죠?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? 요거는 꽃받침입니다. 자, 이래 놓고 이제 잎을 다뤄보겠습니다. 잎은 어떤 부분에 잎을 달면 좋겠다고 딱 계산을 해 놓으시고 있죠. 원래 이 꽃을 달고 있는 줄기가 이래 쭉 가면 뒤쪽편에 이어서부터는 전부 다 잎이 달려 있어요. 이런데 전부 다 잎이 달리는 부분인데 줄기를 다 그려놓고 잎을 달면은 이 줄기가 잎으로 막 그토록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잎 먼저 그리고 제가 줄기를 맞춰 있겠습니다. 그죠? 잎을 하실 적에는 자문하면 잎이 물기가 많기 때문에 번질 수가 있으니까 잘 맞춰 있으세요. 안 번지도록. 요런 잎은 요 달린 게 아니고 줄기가 요런 데서 요렇게 또 다른 줄기가 와서 요 잎을 달고 있는 겁니다.
자, 이래 놓고 있지요. 입에다가 인맥을 압력 볼게요. 인맥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, 그죠? 이렇게 인맥을 넣었으면은 입을 달고 있는 줄기를 한번 찾아내 보이세요. 자, 요리 해놓고 이제 큰 줄기를, 그지요? 큰 줄기를 한번 내볼게요. 약간 대지에 먹을 타가지고 제가 줄기를 그려보겠습니다. 수술은 4개 정도만 요래 그리면 돼요. 까만 건 아닌데, 원래 제가 까맣게 요래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보기가 나아 보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덩글에다가 밑점도 이렇게 보고 한번 찍어보이세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 능수화 작품이 다된것 같습니다. 그죠? 능수화는 약간 더운 철에 여름 가까이 되면 피는데, 정화라고 한번 써봤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실런가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